사랠 때는 안 사고, 아유, 참. 사랠 때 샀으면 수익이 지금 얼마예요? 예. 사랠 때는 안 사고, 에이. 저번에, 거짓 정보로. 그죠? 거짓 정보로 이게 어땠어요? 다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올라, 어우, 축하드려요. 난리 났네. 아유. 이야. 이 거짓 정보 때문에 템플턴도 팔았잖아, 이거. 지금 이게 얼마나 써, 그러니. 아, 속상하네. 최고 전문가를 놓쳤네. 그죠? 텁텍을 팔아가지고 전리 옮겼는데, 야, 여기서 팔았거든요, 또. 거짓 정보에. 아, 이거 뭐야, 이거. 난리 났지. 다시 산 사람들은 신났어, 지금. 템플턴의 식구는 신났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템플턴 참. 다시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템플턴이 다시 사라. 걱정하지 마라. 저 거지 뻥이다. 저거 다시 사세요. 자, 투자는 그래서 위험 감수를 기꺼이 할때 비로소 돈이 되는 거예요. 예. 아유, 형발이님 다시 샀어요? 아, 다시 샀어요? 아유, 참. 기분 오늘 또. 아, 다시 샀는데 광명진원님은 왜못 샀어? 다시 사라 그랬는데. 에이, 다시 사세요. 그래서 다시 산 사람은 지금 우리 부자 언니님 좋아서 지금 신났겠다. 아이고, 템프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데, 그죠? 아, 말 들었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졌잖아. 있죠요? 멀리 부자님도 있대. 자, 안 팔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가치 투자의 매력이라는 게 뭐예요? 주가만을 바라본다면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게 되었다. 장기 투자 못하게 만들죠.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면 실적과 가치를 평가하는 추가 매수에서 또다시 28% 축하드립니다. 실적과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자가 되라. 차트만 너무 목매지 마라. 부실 종목 매수에서 손실만 커진다.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단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래 들고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부자 되는데 투자의 관심은 오로지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돼야 된다. 차트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주식과의 동업은 기업이 돈을 버는 것에 그죠? 매진하라는 거예요. 어이, 배 아파. 템플턴도 배 아프네. 오늘 톱텍 이렇게 나가서. 아, 이게 뭐야. 그냥 버티고 있을 걸. 다른 거 산다고 우리 유료원들한테 얘기하고 사고 나서 보니까 가짜야. 그래서 아유, 벌써 이미 샀는데, 그죠? 템플턴은 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으니까, 그죠? 천만 원 벌고 있다고 그랬죠? 예, 천만 원 벌고 있습니다. 그때 산게 셀트리온인데 아직도 셀트리온의 수익이 좀덜 났어요. 마이너스 3%, 3.4% 있고 있고요. 그죠? 뭐 그래도 걱정 안 해요. 또갈 거니까. 자, 푸드나무가 이제 11% 넘고, 사이버가 18% 넘게 수익 나 있으니까, 4월 1일 날 샀으니까, 이날이잖아요. 제가 천주를 산다, 보여줬죠? 천주 산다, 가르쳐 줬잖아. 천주 샀던 수익이 지금 얼마야? 왜 팔어? 제말 듣고 그냥 가슴 벗어 94%야. 우와, 대박이네. 제가 4일 그랬죠? 4월 1일 날. 천주 삽니다. 저 따라하세요. 어이, 지금 94%. 야, 또 잘라먹었습니다. 또 사요. 또 샀어. 지금 얼마나 간 거예요, 그럼? 28%예요? 41%인데? 멀리 보자니, 그러고 오셨죠. 또 중간에 팔아먹었네? 또 나가면 또안갈 거라고 잘라먹었다 또산 거예요? 나가니까? 아, 안 되겠다. 또 다시 사야지. 자, 이런 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갑니다. 안 팔았어요? 그, 아예 안 팔았다고? 그러면 언제 사신 거야? 28% 너무 작은데. 주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거다.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투자 판단의 지표가 된다.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 상대 가치, 배당 가치다. 이 가치 투자예요. 그죠? 아, 그랬어요? 그럼 수익이 더 많이 커졌는데. 자, 다시 사라 그랬으니까. 재밌죠? 좋은 거 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돈이 또 생겼으니까. 아, 전문가님 좋아요.
좋아요. 지수는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렸냐? 같이 보자고요. 공부를 하자고요. 공부. 위험에 더잘 대비해서 할수록 과실은 달다. 현금은 위험 없는 자산이다. 아니, 코러스님은 누구야? 유료원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어? 아, 유료원들이 사는 걸 어떻게 알아, 저렇게. 그러므로 비중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고, 그죠? 일부는 현금을 보유하고 조정 시 매수할 절호의 기회에 여러분이 쓰라는 거예요. 위험이 없다면 여러분 수익도 없어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돈을 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이다. 설령 우리가 투자한 돈을 다 잃더라도 우리 삶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조용히 멀리 가야 되는데, 못 따라와요. 무서워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따라갑니다. 위험이 없다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그죠? 광명진원님이 웃잖아요. 급등 나가면 무서워서 못 따라옵니다.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올라가서 저걸 따서 사요? 못 사지. 그래서, 규칙을 지켜라. 내가 가진 돈을 모든 주식에 쏟아붓지 마라. 절제할지도 알아야 된다. 좋은 뉴스나 정보를 접했을 때 더욱 그렇다. 아이, 그 뉴스가 완전히 나를 갖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여기서 샀으니까, 어우, 94%. 대박. 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모릅니다. 그냥 들고 가요. 그럼 얘도 나갔나? 얘도 나갔나? 어우, 얘도 나가는데. 자, 삽니다. 잘라 먹었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또 삽니다. 또 사요. 걱정하지 말고. 아, 사래니까. 잘 가잖아. 돈 벌었지. 아, 진짜 돈 많이 벌었네. 비중을 10% 지키면 한 개의 회사의 주식이 폭락해도 최소한 90%의 돈이 안전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 다른 주가가 오르면 10%의 손실은 어느 정도 상쇄해준다. 그런데 포트 담았더니 전부 부실 종목이야. 아까 봤잖아요. 가는 종목은 안 사고 부실 종목 이딴 거 사니까 수익률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300, 430개 종목을 들고 오면 그 사람이 돈 벌까요? 돈못 벌잖아요.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에 달아나기도 해. 아, 큰일 났어. 다 팔고 도망가면 안 될까요? 뭘다 팔고 도망가요? 막 올라가는데. 그렇게 잠재적인 미래 수익을 다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야. 잠재적인 미래 수익을 다 버려. 시장이 안 좋대 도망가야 된대. 댕강 잘라버렸어. 아, 그랬더니 뭐 나가. 아, 또 저런,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네. 아, 수익만 벌고 있잖아요. 주가는 등락하기 마련이다. 피할 수 없다. 변동성은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하지만,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린다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야. 주식시장은 늘 요동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럼 그때마다 다 팔아야 되나요? 일일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공경에 처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이것도 잊고 마는데 일일 변동성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비중이 너무 크면 투자 기간 내내 상당한 주식 비중으로 인해서 시장의 일일 변동성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다. 투자 기간을 조금만 길게 잡으면 주식의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 투자 기간을 늘리면 상대 수익률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아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 팔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죠? 투자 기간만 조금만 길게 잡으면 상대 수익률이 점점 좁아지면서 여러분이 좋아지면서 돈을 번데 언제 급격하게 올라갈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당장 보면 얘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갈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야 여러분의 수익이
순식간에 2%의 투자 기간 내에 80%의 수익을 다 획득하는 거예요. 확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못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상 나갑니다. 쫓아가서 매수했습니다. 몇 프로 먹었습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템플턴의 식구는 안 잘랐습니다. 그저 되게 좋아합니다. 수익이 대박입니다. 그몇 프로 먹는 거에 좋아해가지고, 이거 뭐 오늘 3%, 5% 먹었다가 매일 5%씩 먹는다고. 아니, 가만히 있었더니 이 100%가 나왔네. 좋은 주에다 많이 담아, 바닥 갈 때. 템플턴이 바닥에서 찍어줄 때는 많이 담아. 서서히 한꺼번에 사지 말고 꼭 나눠서 사세요. 나눠서 사니까, 아이, 들고 가기가 왜 이렇게 좋아. 걱정이 안 돼, 도대체가. 어이, 뭐냐, 이거. 이게 뭐죠? 어이, 이놈아 이랬어. 그냥 질퍽질퍽질퍽 하면서 계속 가는 거야. 야, 신고가다. 또 사, 또 사. 여기 가서 사라 그러는 사람은 아마 템플턴 뿐이 없을걸요. 여러분 무서워서 사지도 못할걸. 또 나갔어. 한20%또 나갔어. KMW 사라, 사. 좋은 일 벌어진다. 아유, 무서워서 난못 사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냥 차트의 바닥만 뒤따 사는 거야. 그것도 부실 종목. 그러니까 부실 종목 사니까 또 땅굴로 내려가 지하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뭐야? 에? 디지털 옵티키는 지하 3층이 뭐야? 지하 9층까지 내려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냥 90% 나오면 깡통 가는 거지, 뭐예요? 그 언제 900% 올라와요? 부실 종목을. 아유. 제가 팔라고 그랬더니. 4대 은행 사라고 그랬대요. 이런 일이 있어서. 4대 은행 사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사는 줄 알아요. 제주은행. 아우. 제주은행 사라고 죽어도 안 판대. 2016년 8월 27일 날입니다. 날짜까지 기억하잖아요. 2016년 8월 27일 날, 제가, 예, 기준금리 올라갈 때, 이거 팔아다가 4대 은행 사라 했더니 이것만 죽어라 들고. 아, 지금 뭐예요? 4대 은행은 100%가 넘게 다 올라갔어. 얘는 땅굴로만 내려가서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몰라요, 저도. 그런데 안 들어요. 템플턴 말은 안 들어. 진짜로 그랬어요. 결국은 뭐요? 지금까지 손실 보고 붙들고 있어. 죽어라. 예? 얼마에 8월 달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서. 어우, 지금 얼마 손실 났어. 죽어라, 가야, 들고 가야지, 뭐. 본전 줄 때까지 나는 못 팔지. 죽어도. 얼마, 이거. 60% 손실 났으니까, 최소한도 이거, 120%는 올라야 본전이네. 본전 날려면 아직도 까마득해. 주식 투자에 대한 잘 몰라서. 급등락 종목은 시스템 매매로 대응하라. 엣지스에 들어있는 캐츠, 스탑로스, 이런 걸 이용하라. 아,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8만원. 8만원 시스템 매매로 다 우리가 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더 올라갔었죠? 자, 그래서 부실 기업은 오래 투자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매수할 당시에 기대했던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본전 찾겠다고 죽어라. 거기다가 또 유상증자하면 그죠? 감자를 7대 1 했는데 유상증자까지 또 받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오성 LST인가? 오성 뭐나 모르겠다. 참 재밌잖아요, 봐요. 7대1 감자를 했어. 상 나간다고 샀다가 감자당했어. 7대1. 근데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유상증자까지 봐도. 유상증자 부실 종목 사지 말라 그랬더니 사가지고 상 나간다고 샀다가 감자당하고 7대1 감자당하고 유상증자까지 받아갖고 지금까지 들고 왔어. 뭔 일이야, 이거. 7대1 감자에다가 돈 뺏기고, 그죠? 돈더 투자해서 또더 뺏기고, 이거 뭡니까, 이거? 에? 반토막 나고, 7대1 감자 났으니까, 1000만 원 담았으면, 100만 원 담았으면 7대1 감자면, 이, 저, 저,
뭐요? 얼마 남은 거예요? 30만 원 남았나요? 30만 원 남았는데 또 증자까지 받아. 그래서 또50%또 빠졌어. 그럼 뭐예요? 30만 원또 증자받았고, 그 1대1 증자받았다 그러면 60만 원 됐나? 60만 원 되다 거기다가 또50% 빠졌으면 또 30만 원또 됐어.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다 뺏기고 부실종목 샀다가 이런, 아휴. 이런 거 추천하면 사지 말라 그랬죠, 부실종목. 아무것도 몰라. 전문가들이, 투자자들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냥 전문가 말이라면 100%래.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다 깡통 차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 그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부실기업 사서 오래 있는 것처럼 바보가 어딨어요. 7년 들고 왔더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0%. 5대1 또 감작, 7대1 감작까지 당했어. 왜 그러는 거예요? 부실 종목. 이거 다 부실 종목. 자본 잠식으로다가 자자 잘못했네. 아, 여기다 감자, 또 감자, 두 번이나 감자하고 또 가서 증자받고 앉아있어요. 아휴. 그래, 이런 거안 가면요, 이름 바꿔요. 그죠? 주가가 안 가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잊어버리라고 이름 바꿔. 그게 뭐예요? 현대상선이잖아. 현대상선 안 나가니까 돈못 버니까 이름 바꿨지. 산업은행도 다 넘기고, 그죠? 어디다가, 야, 너나 가져가. 나 빨리 본전 찾아야 돼. 은행들도 주식 막 팔아버리는데, 여러분들만 사. HMM? 아유, 진짜 이런 것도 사지 말라 그래도. 현대상선 이름 바꿔. 그죠? 감자 5대1 감자 당해. 은행도 다 팔고 도망가. 뭐죠? 출자 전환해갖고 다 도망가. 볼까요? 에, 제발 좀 이런 거 추천하면요. 발로 좀 차버려. 에? 전문가가 추천하면 너나 사라고 그러세요. 사이트에서 들고 들어와요. 제가 각 사이트에서 다른 데서. 우리 사이트는 아니야. 다른 사이트 들고 와. 제발 이런 것좀 사지 말라고요. 왜 자꾸만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진짜 그렇다니까 안타까워요, 저는요. 이게 지금 5대1 감자당해갖고 여기서 제가 아시는 회원도 예? 5천만 원 여기다 몰빵했다가 5대1 감자당해서 1천만 원 간신히 건졌어. 왜 이런 거 사냐고. 그 지금까지 뭐 했어, 이거. 5대1 감자당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왔냐고 한번 보라고요. 한 번도 못 올라왔잖아. 감자 이후에, 그죠? 감자 이후에 지금까지 뭐예요, 이거. 예? 70% 마이너스예요. 70% 마이너스. 그러면 그냥 아주 깡통 돼버린 거잖아.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어요. 5대1 감자는 200만 원 남았어. 200만 원 70% 빠졌어. 2, 7, 24. 그러면 얼마 남은 거예요? 1,000만 원이 6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왜 하냐고. 에?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공부를 해야지. 진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안 만지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야, 돈 벌면 제가 사라 그래요. 50% 떨어져도 들고 가라 그래요. 돈을 한 푼도 못 벌잖아. 벌면 모레 다 까먹었는데.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기업, 유보율 다 까먹고. 예? 그래도 여러분은 이걸 사. 추천하면 또 급등 나간다고, 뭐 상한가 나간다고 또. 그냥 바닥이라고 또 사갖고. 이거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 이거 먹겠다고. 바닥이라고 또 사. 누구는 여기서 바닥이라고 샀다가 깡통 나고 있고, 누구는 여기서 이거 먹었다고 자랑하고 있고. 이런 거 사는 것보다, 아까, 아, 비트 컴퓨터 같으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예요? 돈 버나 한번 보자. 돈못 벌면 사지 말아야지. 아니, 돈잘 버네. 61억 벌었네. 11억, 29억, 25억. 돈 벌고 가잖아요. 유보율 마이너스입니까? 영업이 적자입니까? 흑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앞으로 또더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냐, 원격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얘가 나가는 거예요. 떠나갔나? 누가 나갔어? 네? 오늘 나갔나 모르겠다. 어우, 축하드려요. 우리 유령. 전문가님, 메디아나만, 뭐지? 아이, 가비아만 가고 내건안 가요. 오늘
번쩍 들었네 또. 아이고, 우리 유령 또 수익이 얼마나 났냐 이거. 이 난리 났다 진짜. 아이고, 전문가님 가비야만 가고 내건안 가. 기다려. 기다리면 돼요. 가비야 오늘 쉬잖아. 그죠? 조금뿐이 안 올라갔잖아요. 대신 보여. 못 올라갔으니까 얘가 대신 갔잖아요. 화상의 수혜주. 뻥 나버렸네. 이야, 멋지다. 전문가님 수익 커졌어요. 오늘 또 유료원 또 나. 오늘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매일 이거 사세요. 10시 반에 사라고 그랬거든. 10시 반에 어떻게 됐나 보죠. 야, 10시 반에. 아유, 올라가 버렸네, 아침부터. 그럼 못 샀겠는데? 아침부터 올라. 저뭔 일이냐? 아니, 템플턴 식구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예? 막 나가는 거예요? 수익이 지금 얼마나 커진 거, 이거. 벌써. 싫어요, 이런 거? 또 자랑한다고 또 그럴까봐 말도 못 하겠네. 104%가 나왔네, 벌써. 우와, 우리 유료원들 또 신났겠네. 사이버 더 나갔나? 모르겠다. 아이고, 이니시스. 신고가 넘어갔는데, 아까. 케이지니스. 우와, 멋져버려. 자, 신고가 한 개는 갑니다. 우리 사. 걱정하지 말고. 사. 내일 더 사. 뭐 이거 도대체 수익이 이리 커지고 있는데. 아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사니까 그냥. 떨어졌다고. 아우성치는 더 산다. 또 사라. 아유, 신고가. 벌써 수익이 얼마나 한 거야. 이게 난리 났잖아요. 뭔 투자를 어떻게 하길래 그냥 전부 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사고. 그죠? 맨 무산 것이 뭐 삼성생명. 그죠? 한화손해보험. 그죠? 돈도 안 되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냥 고생 끌탕하고 있고요. 이 우리 종목은 그냥 템플턴의 식구들은 그냥 지금 펑펑 나가서 난리가 났는데. 자, 이런 것을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안목을 볼줄 알아야 돼. 대한전선이나 싸다고 가서 사고 있죠. 그죠?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내추럴 엔더테인먼트 뭐 중국에 수출한다고 이런 거 사고 있고. 그죠? 깡통으로 간지 상장 폐지 간대. 상장 폐지.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에? 에? 한진해운 이거 샀다가 깡통 냈고요. 지구를 떠났어. 돈한 푼도 못 벌, 이거 위험하잖아.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또 추천까지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죽는 거지 뭐. 그 깡통 낸 거지 뭐. 몰라요 누가 추천했는지. 저거 지스마트 글로벌 아우 주도주 간다는 이후에 아주 대박살 나버렸죠. 이런 걸 배우지 않고 뒤에서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차트를 좋아한다면 차라리 정별을 사라. 제가 그러잖아요. 차트 좋아하면 정별 사라. 네? 차트를 좋아하면 정별 사라. 그냥 역별 산다고 또 난리치고. 정별 사라 그러면 역별에 수익을 많이 준다고 또 그러면 템플턴 완전히 또 비난당하지. 에이, 거짓말에 막 저 친구는 저 전문가는 거짓말만 한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정별만 사면 되잖아요. FFF 정별까지만 가면 이 돈이 얼마야? 정별에 사서 정별만 먹어도 수백 프로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 정별을 매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역별을 팔한 거예요. 역별 내려오잖아요. 팔아요. 이것만 먹어도 대박이야. 우리 역별 갔어요? 정별로 계속 갔지? 수익이 얼마인가 볼까요? FNF. 어휴.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데도 그냥 역별에 많이 사야 돈 번다고 뭐. 에? 가서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급등 나간다고 쫓아댕기고. 아니, 뭐 떨어지지도 않았어. 정별에서 정별까지만 먹어도 이게 얼마냐? 에? 역별 필요 없어. 너나 사세요. 나는 안 삽니다. 정별까지만 먹어도 487%예요. 네, 광명진원님 수고하시고 487%. 얼마나 좋아? 야, 돈 진짜. 그런데 이격 났다고 댕강 잘라버려. 아,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없어. 조정 들어온다고 이격 났다고 다 잘라. 그러니까 없지 당연히. 가는 거 쳐다만 보는 거예요. 487% 나가는 동안 템플턴은 480 여러분은 다 잘라버려서 없어요. 그러고 가서 또 차트로 바닥 있는 종목 샀다가 깡통돼 감자당하고. 그렇게 하면 돈을 무진장 벌겠죠? 그죠? 무진장 벌어요.
맨날 그렇게 하니까 돈 무진장 벌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우리는 탐욕과 공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탐욕과 공포는 주식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다른 한편 공포가 두렵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거예요.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다 비관론에 빠지니까 다 팔았잖아요. 주식을 고르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탐욕과 공포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본능에 선택하게 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요.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면 재앙을 초래하게 되고 공포는 진공성 전기처럼 당신의 돈을 모두 빨아버리는 거예요. 주식은 끊임없는 변동하는 게 현실이에요. 하락 변동이 없이는 상승 변동성도 절대로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은 변동하지 않기를 바라죠. 템플턴이 삐딱한 소리 하나요? 사실이에요. 위험,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다고. 주식의 단기 변동성이 작아진다면 여러분 수익률도 결국 낮아지는 거예요. 매일 1%씩만 하면 240%, 그러니까 1년이니까 240% 대박 부자가 된대. 어떻게 240%의 대박 부자가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이론에 여러분들은 현혹돼가지고 그것이 진짜 대박이 되는 줄 알고. 아니, 100만 원 사가지고 1%씩 모으면 대박 부자 됩니까? 1년에 240%면 100만 원씩 사가지고 1%씩은 예? 만 원입니다. 만원240% 나면 대박 부자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에 갖다가 여러분은 현혹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샀으면 대박 부자 됩니까? 최소한도 1% 사면 그러면 1억을 매일 단타를 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1억씩 투자해서 1%씩, 그죠? 그러면 1%면 얼마예요? 100만 원씩 버는 거잖아요. 매일 100만 원씩 번다. 1억씩 투자해가지고 1% 벌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투자 될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이론에 계산도 안 해보고 사람들은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현혹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유튜브 듣다 보면 저는 안 들어보나요? 저도 다 들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해봐. 그런 말을 하면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해봐.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그 조건이 어떤 조건 하에서 그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왜 그렇죠? 우리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운명 전문가니까, 그러면 그게 정답인가 보다. 무슨 정답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정말 맞을까? 검증을 안 해. 여러분도 템플턴을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튀어나오는 시점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시장이 불확실해. 13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데, 더블 딥이 온대, 뉴노멀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데, 신경제는 뭐 기업을 망하게 만든대. 그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좋아질 걸 대비해서 주가는 벌써 이미 반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데를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거죠. 잘 분산된 주식 포트가 앞으로도 장기간 주식이 높을 수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러분이 창피해야 되는 것은 주변의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주식을 손에 쥐고 더 나쁜 것을 여기서 더 사들이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입니다. 창피한 게 뭐냐? 주변의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기업의 실적이 점점 나빠지려고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주식을 손에 꽉 쥐고 더 나쁜 것은 주식을 더 산다는 거예요. 본전을 찾으려고.
플랜티넷을 10년 동안 네 번에 물타기를 하고, 삼성중공업이 덩덩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물타기를 13번을 하고, 이거는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렌치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질 때 절대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템플턴이.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할지 몰라도 나머지 9번은 실패하니까 나는 돈을 잃을 확률이 딸 확률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아직도 물타기 하는 사람이 본전 찾으려고. 장대음봉만, 우량주 장대음봉만 나오면 살라고 댐벼. 쌍꺼피 터지고, 우리 나라를 형벌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몰래 장대음봉 나오니까 싸다가 얼른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장대음봉이 더 큰 게 나와버려. 그니까, 아이, 전문가니 잘못 샀어.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현금이잖아. 현금. 현금이야말로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탱해주는 훌륭한 타치다. 지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우, 나 현금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제 배팅 들어가세요. 전문가님 너무 좋아요. 왜? 아, 살라는 가격이 너무 싸졌거든. 그죠? 살라는 가격이 너무 싸졌어. 그러니까 이제 슬슬 사야지. 아, 슬슬 샀더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네. 그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제 방에도 아마 전문가들이 와서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티 돌아오는 거는 거의 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거? 삼성전기. 아, 오늘 살 자리인데. 주가 하락의 공포를 이겨내고 수익이 커지고 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네? 케이지바텍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지플립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요. 반영됐다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떤 이론에 여러분이 100%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죠? 어떤 이론이 100% 맞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수학입니까? 공식 1 플러스 1 더하기는 2. 이거 나옵니까? 인문학에서 100점이 없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주식을 사서 확률적으로 나는 이긴 투자 확률적으로 그걸 보는 것이지 제가 확률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면 또 차트 전문가들은 또 저한테 그냥 또 디딧다 화살 붑니다. 대응 영역이라고 그러면 또 화살 붑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딱 올리면요. 망욕합니다. 진짜로. 그죠? 지 혼자만 잘났냐? 뭐 어쩌냐? 뭐. 그죠? 그래서 은행에 적금을 붓느니 차라리 그 적금을 깨서 은행 주식을 사라고 그랬죠. 지금 은행 주식 살 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제로금리로 가는 길목이니까 은행 주식보다는 돈 버는 주식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버핏 네 가지를 가르쳐주잖아요. 버핏 할아버지 자기도 실수하지만 뭘 가르쳐준 거예요? 이걸 잊지 마라.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을 검증할 때 해당 기업의 영업상 현금 흐름이 좋은지. 첫 번째,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자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지 첫 번째. 두 번째,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지. 에?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동반하는 건 뭐예요? 수익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세 번째,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이상 상승하는지. 무슨 얘기예요? 기업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가치가 어떻게 해요? 실제적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지를 보라. 자산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누가 그런 거예요? 매트릭 스튜디오스 민병기 교수가 개인 투자 때는 이렇게 쉬운 건 또 안 한다. 왜 못하냐? 재무 분석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은 수백억을 벌어서 자산 운용을 차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만 안 하지요. 그런 방법을 안 해요. 너무 쉬운 방법인데도 안 해. 오로지 오늘도 차트야. 차트가 무슨 97% 수익을 준다고요?
은행이자의 수십 배의 부자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이런 방법은 안 택해요. 전문가님 너무 지루해. 그죠? 템플턴 전문가 방법은 너무 지루해. 급등 상한가 가는 거. 그래서 템플턴이 머리를 쓴게 뭐예요? 차트 기법과 기본적 부술과 이두 가지가 퓨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심리적으로 이기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기법과 기본적 분석을 혼합해서 퓨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못하게 붙들어 주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걸 방법 취한 게 누구예요? 윌리엄 오닐이 캔슬림을 만들어서 차트와 함께 수익을 크게 내죠. 7년 동안 무려 주식책을 2,000권을 읽었더라고요. 피터 린치. 아니죠. 윌리엄 오닐이. 저는 뭐 700여 권뿐이 못 읽었으니까. 거기에 비용은 아직도 세 발에 피죠. 그죠? 몰라요. 죽을 때 전까지는 가는지. 어제도 최근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반복되는가? 켄 피셔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흔들리지 마라. 좋은 일이다.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예. 다 이런 거는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라. 다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이론들이니까 믿지 말라. 투자자들은 기업을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올랐어. 떨어질까 봐 공포. 아예 주가 하락하면 추가 하락할까 봐 두려워.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공포심 갖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아유 전문가님 그거 수익 난거 뺏길까 봐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팔아야죠. 에휴 투자자들은 그래도 내려도 공포 올라도 공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면 또 탐욕을 부려요. 급등 상한가 나가면 그냥 상한가 아니라 장대 양봉 나가면 쫓아가서 삽니다. 사지 말라고 그래서 쫓아가서 사요. 지금 뭐 이거 얼마나 나갔어요? 카카오. 아이고 수익이 지금 여기서 사야 돼. 아이 15만 원 너무 비싸잖아. 16만 원 전문가님 너무 비싸요. 나못 사요. 아 기왕 사라니까. 아 기왕 사요? 사요. 뭘 두려워해요. 어이 오늘 또 눈만 열어갔네. 아 우리 이런 전문가님 아들 녀석이 갑자기 여기다가 카카오에다가 정식한다는데 전문가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아 여기서부터 샀거든요. 아들 녀석이. 제가 이제 추천을 했으니까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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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거든요. 여기서 안 샀죠. 그랬더니 전무관님 아들 녀석이 이거 계속 매달 그냥 월급 타서 계속 사는데 괜찮을까요? 아 괜찮지 뭐가 나빠? 좋은 기업인데 돈도 잘 버는데 내년에 더 좋을 일이 벌어진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확 떨어졌다 다 올라버렸어. 월급 탈 때마다 계속 산다니까요.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기업을 다닌대요. 일본 여성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대, 도쿄에서. 걱정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돈을 1억을 보내왔대요. 아빠, 나 주식 좀 사주세요. 아니, 너 맨날 정식하잖아. 아니요. 나 1억 많은 거 주식 사야 되니까 한국 주식 좀 사주세요. 아, 이때 1억을 보내온 거예요. 사세요. 한꺼번에 몰빵하지 말고 2천만 원씩 다섯 종목만 사세요. 어떤 게더 갈지 모르니까 다섯 종. 여기서 올라갔어. 너무 좋았죠. 떨어졌어. 또 올라갔어. 지금 손실 아니에요. 그죠? 손실 안 났죠. 여기서 2천만 원 사라 그랬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어. 아무 일 없지. 뭔일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이상한 게 있어요? 돈 잃은 것도 없는데요. 그거 들고 가면 또돈 벌겠죠.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만 흔들리잖아요. 오늘도 흔들리죠? 오늘 주식 얼마나 올라왔어요? 모릅니다, 저도. 코스닥이, 코스피가 7.29, 코스닥이 5.73 올랐네? 이야, 근데 이건, 뭐야, 저거는. 기분 나쁘게. 어우, 토텍이 뭐 22%가 넘어갔어. 아유. 이야, 난리 났네, 우리 유전들도. 와. 뭐 이렇게 많이 갔냐? 제가 지난번에 전자인증 마이너스 됐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또 사라, 우리 유리원들. 또 사, 또 샀습니다. 또 올라갔네.
뭐요? 지금 손실 났나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난리 났어, 톡택 저거. 어휴. 야, 진짜 좋은데? 아,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다 팔아가지고요. 쳐다만 보고 있어. 오늘 진짜 어떻게 됐나요? 시즌이 떨어졌으니까 렙지노믹스도 떨어졌겠네. 어이, 올라갔네. 어유, 시즌은 떨어졌는데 또 올라갔네. 전문가님 걱정돼. 걱정돼요. 무슨 경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돈 벌면 그냥 들고 가. 얜덜 올라갔네 오늘. 자, 들고 가.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요. 뭔 걱정이야. 우주로 날라갔나? 왜 조용히 있다? 날아라 형발이님이. 우주 일렉트로. 어우, 또 나갔어. 야, 매수 기가 막히죠. 폭락. 또 올라갔어. 아무 일도 없어. 또 사, 또 사. 더 사, 더 사. 또 샀어. 어제 뻥 나가니까. 전문가님, 우주 일렉트론이, 어휴, 우주로 날라갔어요. 형발이님 또 오늘 또 갈비탕 먹게 생겼네. 아유, 저거 또 올라갔으니 어떡해. 이게 뭐예요,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다가 또 하나가 뭐예요? 아이, 비밀 가르쳐 준다. 갈비찜으로, 아, 가만있어 봐. 멀리 보자님만 얻어먹지 말고, 저도 같이, 동참으로 얻어먹자고. 그죠? 아, 이게 뭐야. 중소형 장이잖아요. 중소형주 장. 예? 중소형주 장이잖아요. 다 60일을 통과했잖아, 다. 근데 대형주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덜 가고 60일도 못 통과했잖아. 그죠? 갈비 구이로? 그래야 될것 같아. 아휴. 갈비구이 괜찮죠? 오늘 톱텍도 저렇게 나갔으니까 갈비구이 먹어도 되겠다. 그죠? 야,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자, MCNX 오늘 올라가는 쳤거든요. 아직 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래서 심리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게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심리에서 흔들기 때문에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심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들고 갈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 들어오면 이걸 견딜 수 있어요? 다 털려요. 그죠? 이렇게 조정 들어가니까 장대 음봉 나고 조정 들어가면 대번에 손절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단타방에서는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오면 다 무조건 손절이지. 뭐. 여러분 손절했지? 그죠? 여기서 나가서 먹었고서 또 손절. 아유, 나가니까 쫓아가 샀지? 떨어지니까 손절이지. 템플턴의 식구는 안 팔어. 쫙 내려왔잖아. 이제 간다. 사. 추가 매수. 아니, 여기서 샀는데, 뭐, 어때요? 좋지. 추가 매수. 또 올라갔네? 아, 뭐, 손절은 무슨 손절? 더 많이 벌었는데, 돈을? 이걸 모르니까 장대 음봉 가서 싸다고 가서 사고, 장대 양봉 나면 쫓아가서 사니까 코피 터지는 거지. 나만 빼놓고 간대는데, 쫓아가서 사야지. 깡통. 아유, 이거 많이 떨어져서 전문가님, 손절해야 돼, 손절. 뭔 손절이야? 가만히 더 사면 되지. 한꺼번에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더 커졌네. 아까 메디아나 수익률 나와 있죠? 여기 올렸잖아요. 메디아나 수익률. 우리 유련이. 나 수익률 더 커졌습니다. 비트컴퓨터 83%, 누구는 94%, 누구는 120%, 메디아나 21%인데 또 올라갔네? 그럼 여기서 산 거잖아요. 여기서 산 사람 얼마예요? 이게 투자예요. 전문가님 이제 가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보겠지. 아, 81%. 이제 가서 사도 종목 살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꼭 있어. 아니, 종목이 2,000개인데 뭘살게 없어. 부지기수로 나가는 거지. 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데 수익 내면서 좋아하는 게 달래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장에. 그죠? 심리 게임이다.
주식시장 심리게임인 거예요. 우리가 떨어질 거라고 믿으면 주식은 팔아야 되고, 반대로 주식을 사야 한다. 우리가 떨어질 거라고 믿으면 주식을 팔아야 하고, 그 반대라면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투자자들은 거의 다 무슨 얘기를 하죠? 전문가도 그러죠. 매수보다 매도가 10배는 어렵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여러분 다 매도가 어렵다고 그래. 매수는 쉽다고 그러고. 그말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 1번. 아니다. 2번. 눌러보시죠. 매수보다 매도가 10배는 어렵다. 그 말이 맞다. 1번. 그죠? 매수보다 매도가 어려울까요? 어렵긴 어렵죠. 근데 10배 어려울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매수는 아무 때나 사면서, 그죠? 매수는 아무 때나 사면서 매도만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공감한다. 3번. 매수를 잘못하는 거는 생각 안 해요. 매수를 잘못해서 비근한 예를 우리 유료방에 들어왔는데, 우리 유료 채팅창에 이렇게 씁니다. 전문가님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내가 사면 사지 마세요. 왜요?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 내가 안 사면 여러분 사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사는 건 생각은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깎아서 살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도 깎아서 사면 돼요. 그런데 꼭 쫓아가서 사고, 나만 사는 건잘 삽니다. 파는 건 아무 때나 팔고, 팔줄 몰라서 매도하는 방법을 모른대. 그러니까 책도 전문가가 썼어. 뭐라고? 매도만 잘해도 돈을 번다. 이런 책이 있어. 우리나라 조금 유명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되네. 매도만 잘해도 돈을 번다. 이런,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책이 소책자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읽었어요. 누구라고 전문가 얘기는 안 쓸게요. 예. 대한민국의 주식 전문가들이 쓴 책들은 제가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저게 맞는 말인가? 그래서 또 역시 제가 읽어봤죠. 그런데 제가 가르쳐보고 해보면, 투자자들은 매도도 못하지만 매수도 못해요.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매도만 어렵다고 그러면 안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어쩌면 매수를 잘못했기에 매도가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죠? 매수를 자서 수익 났으면 아무 때나 팔아도 매도 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이제 이해갑니다. 3번.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면, 수익 나면서 팔고자 한다면 매도가 과연 어려운 건가?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 이익이 나고 주식이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그냥 팔면 되잖아요. 매수는 아무 때나 사면서 매도는 수익 나서 팔면 안 되나요? 근데 매도는 어렵고 매수는 쉽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기업을 분석을 안 했으니까 아무 때나 산 거잖아요. 잘못된 종목을 매수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매도만 어렵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투자했고서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식을 사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도 없이 아무 때나 사놓고 내가 떨어지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 피 같은 돈을 아껴서 약세장에서 살아남아야 대세 상승장에서 최후 승리자가 될수 있는데, 우량주라고 떨어지는 칼날 잡아놓고 싸다고 우기더라는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주식에 현혹돼서 거기서 싸다고 가서 삽니다. 확률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어. 우량주 떨어지는 칼날도 잡아야 된다. 왜? 실제로 뉴스에 가서 보면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투자자는 떨어지는 칼날도 잡아야 된다. 아, 그걸 왜 잡습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면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데? 아, 그러면 기다렸다가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 갑자기 싸졌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식이 뒷걸음치기 시작이 있다면 경고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 사지 마. 그런데도 가서 사. 싸다고 들어가. 그러니까 더 싸게 하네. 이제 매수가 뭔지 알겠어요? 칼이 떨어지는 것을 멈추고 나서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할 기회는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인내심이, 그래서 인내는 황금이다 그러는 거예요, 템플턴이. 인내는 황금이다. 그런데도 오늘 떨어진다고 쫓아가서 장대 음봉 나왔다고 싸다고 얼른 들어갔다가 쌍코피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아, 잘못 매수했네. 이 말이 이해간다 그러면 3번 누르세요. 여러분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이게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보다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가는 종목을 샀더니 진짜 돈을 많이 벌어줬어. 그죠? 가는 종목을 샀더니 진짜 돈을 많이 벌어줬어. 그죠? 가는 종목을 샀더니 싸게 매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거 조종하면 다 팔아버려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이용해서 잘 하시고요. 멀티캠프에서도 갈때다 팔아버립니다. 조정만 들으면 다 팔아버립니다. 이게 조정만 들으면 다 팔고 또 올라가니까, 뭐 떨어지는 칼날? 칼날 잡는다고요? 더 떨어졌는데 칼날? 아예 올라가는 척은 더 떨어졌는데 어떤 걸 잡을 건데요? 떨어지는 칼날 함부로 잡으면 여러분의 손만 비입니다. 여러분의 수익만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손절해버립니다.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이 좋은지 아닌지 분석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떨어지면, 10% 손절! 큰일 났습니다. 10% 손절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모두가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10% 손절하라니까요. 왜 손절 안 했어요? 손절했으면 끝났잖아요. 뭔 손절이에요? 손절 안 하고 그냥 갔으니 본전도 더 넘어갔는데. 기업은 분석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손절하면 정답입니까?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배워야 투자가 뭔지, 그죠? 좋은 종목이니까 떨어져도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종목 다 복구하고 수익으로 간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 방에도 9억 날렸대.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손절이 정답이 아닌가 보죠? 에이구, 저런, 큰일 났구나. 9억을 날렸어. 아니, 삼성전자에 9억을 담고는 그냥 10년 들고 왔으면 9억이 뭐야? 36억 만들었겠다. 참.
아까 190몇 프로 나왔죠,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냥 9억 삼성전자가 그냥 물어놓고, 어? 10억 그냥 담아놨으면 지금 36억 됐어. 그걸 단타 친다고 9억을 날리고 있어. 누구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증권사하고. 그죠? 누구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따라댔더니 전문가한테 1억 갖다 바쳤대.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서. 정석으로 가라. 제발 부탁이니까 정석으로 가자. 장기 투자라면 증권사, 증권방송,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서 백테스트를 끊임없이 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이기는 계량같이 투자하라는 거예요. 템플턴. 이기는 투자자 가라. 끊임없는 백테스트 해라. 믿어 그 기업을 믿고 가라. 주식 부자가 된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보자. 그러면 진짜 부자가 되잖아요. 다섯 번째 가려고 그랬는데, 여섯 번째 가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다 하는데. 제가 주식, 계속 돈을 벌려고 미친 짓을 했던 게 이거예요. 진짜 미친 짓을 했어요. 운영진이 와가지고. 전문가님 책이 이렇게 오면 책을 엄청 좋아하나 보죠? 책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주식에서 깨져보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을 알겠지. 제가 이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지금은 여기도 이중, 여기도 이중, 여기도 이중, 여기도 이중, 여기도 이중, 여기도 이중, 꽉 차버렸죠. 어떤 분이 이건 계산 안 하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돈만 계산해. 아, 천만 원은 들었겠다. 주식 책값이 천만 원은 들었겠다. 대본에 계산해도. 자, 오늘은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여러분은 평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난의 화살이 옵니다. 그런 거 강의 들을 필요 없다고. 공부할 필요 없대. 그죠? 자,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아야 여러분이 시장이 어려움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서 내가 이겨.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는 투자자가 돼요. 그래야 내가 배짱도 생기고요.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갈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왜 제가 어떤 분하고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할까요? 그 비밀을 알 때까지 8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자녀, 조카 다 주식 사서 묻어라. 좋은 주식을 사서 묻으면 여러분이 돈이 된다. 그죠? 저녁 8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저녁 방송이 없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저녁 방송 있습니다. 저 40강에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지난번에 교육 오픈했는데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공부하느라. 특별히 할인해서 지난번에 40강 2월 한정 판매를 했었죠. 자, 초보자, 그다음에 가야 될 길, 기술적 분석,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 그죠? 심리적 분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전부 이번 장에 딱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공부하러 오시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 강의 40강, 20개월 코스로 여러분이 최소한 기본이라도 갖추면 잘못된 종목을 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를 이어서 유료원들도